천천히 하면 되자. 어머, 천천히. 천천히 해가. 이 아내께 뉴욕에서 그때 3,250불 자켓. 요거는 아미 코트. 이게 알치비오 제임 리봇이라고.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이게 옷을 바지도 붙이고 뒤에는 딴 게 돼 있어요. 해체주의라고 똑같은 옷 없어요, 이거. 여기 샀는데 그 리바이 청바지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 잼 씨는 딱 동네 뭐 일하면 딱 복장인데. 89,000원짜리. 너무 좋아. 요거네 에어드레서 하나 넣어놔야겠다. 아니 이래 길어도 내 코트가 딱 이거. 선생님 이거 점프슈트 이거 먼지가 많아서 네. 딱 거기에 맞을 것 같아. 와 진짜 기네 이거. 야 이게 남네. 이게 길은데도 점프슈트도 남네. 좋네. 좋은 옷은 넣어놔야 돼. 나중에 냄새 배기고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넣으면 청정하게 된다. 역시 에어드레서 짱이야. 세균 싹 없어지겠네. 새 옷 향이 여기다가 청바지에다가 뭐 안에 뭐였지? 흰 티 두 개. 티 입고. 흰 티 두 개. 오늘 브랜드 입고 오게 나? 입고 올래나? 그 형은 브랜드밖에 아닙니다니까. 제 형 진짜 옷 정말 많거든요. 아 너무 비싼 게 많아. 궁금하다 오늘 입고 전체적으로 입고 온 게. 렌즈 때문에 왜 어지럽노? 어둡나? 실용성이 필요해 전나가. 아니 안경 얼마 끌까? 어지럽네. 좀 어지럽다. 야, 시작도 하기 전에 당. 벌써 당 떨어졌어. 벌써 당 떨어졌어. 아니 토할 것 같아. 이거 어지러워가지고 벗을 것 같아. 벗어. 속이 너무 오른거린다. 아 안경이 가게끈 안 껴야 되나? 안경 끼고 싶은 오늘 날인데 좀 지적이고 싶네. 아 여기구나. 오셨다. 기원아. 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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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막 정남 씨. 야, 비오나. 야, 밖에 비와 갑자기. 아, 얼굴 살이 됐네. 와이 됐노. 좀 빠졌지. 아, 반갑습니다, 김정환님. 아, 온도 체크 때문에. 저네. 온도 체크 좀 할게요. 네. 반을 뺐네. 반을 뺐어. 네, 정상입니다. 근데 신분이 너무 잘생기셨는데? 제가 들어있어. 네, 진짜요. 이야. 이거 얼마만이야. 이야, 이런 사람. 그치. 원래는 잘 알고 계신 거. 저 친하죠. 우리 또 사막 갔을 때 행이 고생. 네. 들었어요. 여기 너무 이쁘다, 근데. 워낙 패션 트렌드신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좋아합니다. 아니. 이분, 모델. 와, 저쪽으로 가세요. 문자 물어보았어. 네. 아니 저 왜 이렇게 오늘 저는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이태리 베니스 가는 게 꿈이었는데 네네. 그 느낌 살려서 왔습니다. 베니스 가는 거다. 이거 얼마 만이야? 우리 한 1년 됐어? 몇 킬로 뺐노? 지금 한 18kg? 와. 대장만 뺍니다. 아니 뭐예요 이게? 피필 안 들어오네. 좀만 기다려봐. 나와. 안 들어오네. 내가 힘써볼게. 주변으로 해서. 이사 와봐. 근데 저 직원님 스타일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초반보다. 무슨 말이야? 기도신데. 아 또. 아 이게 왜? 아 왜 또? 아 그냥 입고 왔어. 집에 있는 거 입고 오라 그래서. 한번 거시보자. 한번 거시보자. 아 괜찮아? 아우. 거의 올 때마다 벗기더라 사람들을. 그래? 다 입은 옷이. 와우 이쁘네. 우리 룰 알지? 룰 몰라요? 룰? 입고 오는 하나 기부해야 돼. 진짜? 사장님 마음에 드는 거는. 아 사장님 마음에 드는 거는? 네 여기 바깥 가야 돼. 내가 뭐 정남 씨면 주지 바로. 왜 정남 왜? 사장님 왜 뭔데? 로마 하는 백 이름 브랜드 뭡니까? 에르메스. 그거라. 이게? 에르메스는 오랜만에 정남 씨 만나는데 제가 지기 싫어서. 신발도 처음 보는 거. 이거 이거는 그냥 나이키입니다. 요거로 또 봐봐 형님 이 가디건도 마르젤라 하면은 한 백수 나겠다. 매정이네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르젤라. 아, 예. 야, 매정 여기서
예, 갤러리아에서 샀어요. 그, 그래도... 갤러리아에서. 제가 청남이 볼 때마다 지기 싫어서 하나씩 좋은 걸 입고 와요. 바지는 이건데. 아, 바지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네? 원래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네. 옷장사입니까, 어제? 아니, 옷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천천히 얘기를 해볼까? 앉아 봐. 어, 오케이. 돈 많은데, 형이. 야, 600, 야, 700, 야, 700.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어디가? 아, 뭐 얘기하다 가는 경우가 어딨어? 오늘 얼마치 감고 왔다고? 우리 사장님이 지고 싶지 않다고. 지기 싫어서. 지고 싶지 않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이, 나 차에 좀 갔다, 차에 좀 갔다 와도 되나? 차에 어디 있나? 차에 뭐 가방이나 이런 거 좀 들고 와야 되나? 아, 그거 안 된다. 아, 안 돼, 안 돼. 성품은 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계는 다 빼고. 현금. 안 돼, 안 돼. 안 돼? 정남 씨. 앉아봐. 앉아서 오랜만에 내 얘기 좀 들어줘. 봤지? 어, 이뻐, 이뻐, 너무 이뻐. 장난 이제.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이거는 알치비오 JM 리봇이라고 마르지엘라가 유명한 게 뭔지 알죠? 아, 이제 해체잖아, 해체잖아. 와, 많이 통하네. 아, 그럼. 고무 많이 했네. 아, 그럼. 정남 씨. 고무 많이 했네. 난 정남 씨 만나고 많이 변했어. 봐봐, 이거 진짜. 이거 한번 거쳐볼래? 어, 거쳐봐도 되나? 이제 맞지. 고무 많이 했네. 와, 좋네. 보자, 고무 많이 했네. 와, 이쁘네. 나 이거. 이렇게 딱 입으면 나는 이런 크롭 팬츠를 좋아하니까. 근데 예전에 그 되게 좋은 바지 기타 나와서 한참 유행했잖아요. 거의 뭐 기장을 반을 자르니까. 오, 진짜 제가 앉아서 얘기하는 서서 얘기야. 이거 정해줘 봐. 포크를 해야 되는데 앉으면 하면 마음대로 해. 아, 그냥 앉아서 할게. 앉아서. 편대로. 서서 해? 아니 스탠딩 코미 들어가 아니면 어떻게? 오케이. 아니 오늘 사실 세호 씨 오신다 그래서 네. 우리 배 사장님이 네. 한껏 아, 진짜 딱 오신 거예요. 저 뭔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어떻게 보면 저의 예전에는 뮤즈였고 문제예요? 뮤즈 왜? 왜냐면 어? 저는 옛날에 기억나지?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옷을 어떻게 입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아, 15년 넘었을걸. 아, 이렇게 입고 다니면 괜찮지? 내가 터닝포인트가 있잖아. 사실 어릴 적부터 옷을 좋아했는데요. 개그맨이 되고 나서도 그래도 뭔가 옷을 좀 잘 입으면 이쁨 받지 않을까? 잘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로 옷을 입다가 어느 순간에는 일이 없어지니까 괜히 그냥 뭐 하나 생겼다. 괜히? 뭐라고? 괜히? 아, 가져와 진짜 차에 가서. 뭐라고? 아, 이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이 없으니 들킬까 봐 그냥 솔직히 무시받고 싶지 않고 지기 싫어서 무리해서 옷을 더 막 사 입기도 하고 누군가 나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야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옷을 더 막 꾸면서 입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옷을 입으면 오늘 내 하루가 설레일 수 있을까로 바뀐 거예요. 아, 진짜. 완전 원래 옷이 뭐예요? 네, 네. 딱 입었을 때 그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쫙 올라가. 그러니까 혼자서 어딜 가더라도 안 차려입고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아유, 어지러워. 근데 오래 끼면 어지러워지고. 렌즈가 렌즈 좋은 거 껴야 돼. 렌즈 싼 거 쓰기면 안 돼. 아니, 토할 것 같아. 이거 어지러워가지고. 한참 이제 패션도 좀 보여지는 걸 많이 좋아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정남 씨 만났는데 딱 저한테 너무 티내는 거 별론데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세호 씨랑 어울리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야 했더니 마르지엘라 입으라고 했었어. 그때부터 내가 미친 듯이 샀어. 미친 듯이. 근데 저희 여기 기쁨나사는 그 브랜드가 많이 없거든요. 어, 아, 이제는 저도 브랜드 이런 것보다 그냥 나랑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이제 그래서 신청하신 거구나. 에. 그런 것도 있고 정남 씨한테 이 친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빈티지가 무엇인가를 내가 한번 살짝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내가 요즘에 빈티지를 좀 입기 시작하거든? 왜냐면 그게 몸이 되니까 이제는 좀 되지. 아, 진짜? 그 근데 큰 옷도 다 어쩌세요? 그때 큰 옷들은? 아, 큰 옷들이 이제 맞더라고. 에? 그동안 하도 타이트하게 내가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그때 샀던 가디건인데 이제 맞잖아요. 그때 완전 늘어나게 입었어요. 턱턱하게 이렇게. 아, 이렇게 입었네. 그렇게 했었지. 제일 고민 중에 하나도 바지도 사면 맨날 수선을 해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 롤업은 안 해요. 롤업도 하는데 롤업도 자르고 롤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조직원님이 입을 수 있는 길이에
수선을 안 해도 되는. 저 좀 일어나 보죠. 아니 근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3cm인데. 아, 근데 그래도 조직원님도 많이 바지 수선하실 거 아니에요. 160, 160 한 오죠? 무슨 하는 거야. 165 아니야. 그리고 168이야. 앉아. 그리고 왜 자꾸 서. 오케이 168. 그런. 167.9. 오케이 167.9. 근데 혜미 진짜 이제 브랜드 내가 추천하는데 폴 하든 안에 폴 하든. 폴 하든. 아니? 폴 하든이라고 그 이제 핸드메이드에다가 패님 체형에다가 고급스럽고 유행한다고. 폴 하든? 예. 네. 폴 하든. 폴 하든이라고 엄청 좋아요. 그거 행이 이거는 그거 행님 시즌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세일 안 해요. 아 그래? 거기다가 이제 구이디 구두 있어. 구이디 말가죽에 그거. 그게 진짜 멋쟁이 옷이에요. 진짜? 앞으로 멘붕 사면 그런 느낌 사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정남이랑 오랜만에 톡하니까 좋네. 공통에 관심사 생겨서 그래. 아 그렇지. 우리는 옛날에 해임이랑 또... 관심사가 다르니까 안 되는 거야. 뭐가 달라? 그때도 같았지 뭐. 그때는 아예 달랐지. 아예 옷으로 내가 해임한테 말 자체를 안 물어봤잖아요. 아 그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지. 너가 약간 나 무시하는 게 있었지. 안 해. 솔직히 약간 지기 싫어서. 어 이쁘다. 비기 하나 보여줄게. 비기. 비기. 어 나 진짜 비기. 좋아해. 그 입으로 내가 말아놨어, 행복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비기가 좀 보이는 게 이뻐. 아, 예쁘지. 비기는. 저게 입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입는 게 비싸죠. 어, 되게 잘하시네요. 아, 옷 진짜 좋아요. 비싸지, 얼마인지 알아, 이거? 이거 28만 9천 원? 3만 5천 원. 원래 쌉니다. 에, 아, 입으러. 입으러 내가 좀 이렇게 올린 거지. 지기 싫어서. 한번 입어보고 갈까? 한번 그냥 벗어봐. 좀 이제 자신 있게 좀 운동 보였으니까 이제. 정남 씨한테 지기 싫어서 운동 보였어.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한번 술 먹고 너 따라잡는다고 했던 거 내가? 네. 형님, 근데 이게 와 이거 티도 마르젤라네. 기본적으로 20수 죽겠네. 20수. 아 지기 싫어서 입고 왔어. 아 왜냐면 항상 보면은 이거 하거든요. 배정남이가. 아 또 오늘 뭐 입고 왔어요. 아 이 형, 예 네, 먼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아 이쁘다. 아 확실히 내가 뭘 좋아하는 줄 알아. 형 이따 입어보자. 어 이거 진짜 입어보세요. 어, 입어봐. 네. 그냥 형님. 아니, 토크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계속. 앞으로 안 봐. 아니 앞으로 안 해. 한번 입고 또 한번. 다시 에피소드 몇 개 더. 좀 이따. 아니 옷이 많아. 옷이 많아. 옷이 되게 많아. 오케이 오케이. 옷이 되게 많아. 와 많이 빠졌어. 이야 그냥 제대로 꾸미랑 꾸밀 수 있겠네 형님. 몸이 되니까. 아, 이제 아 살 빼니까 훨씬 더 선택의 폭이 장난이지. 옷태도 장난이고. 아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또 해왔네. 용호는 일단 가벼운 느낌으로. 오케이. 형님 뭐 새 옷이 많으니까 캐주얼로 잠깐 남아 있어 형님. 천천히 걸어놔 주세요. 천천히 나가죠. 네, 천천히. 대충 그럴 거예요. 이게 나는 형님한테 이쁠 것 같더라고 이게. 잠바 이게 위에 잠바 입힌 줄 몰랐죠 패딩. 어, 이게 이쁘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실용성이 좋네. 청바지 형 입고 이쁘고. 네. 이게 딱 어디 이제 갈 때 깔끔하게 네. 딱 가서 벗으면 안 해. 벗으면 못 입지. 형님 다이너 있을 때는 그냥 뭐. 야, 이거 되게 이쁘다. 이렇게 입어도 뭔가 되게 좋아 보여. 아 그래? 아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요 카라가 짧은 게 좋아요. 제가 목이 짧아서. 그냥 아. 입으러 아, 목티를 안 준비했어 형님. 해만대로. 목티는 안 입어 내가. 아 정남 씨가 잘 사람을 캐치했네. 그냥 평생 입는 거 좋아하잖아 목도리. 귀여운 느낌 있잖아 형님. 어 귀엽다. 느낌 좋다. 패딩 괜찮죠 이게 좀 살짝 이거 동양스럽잖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우 더워 추워. 아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추워. 자. 아우 사장님 어 춥다. 오늘 옷 남은 거 뭐 없어요? 뭐 이런 느낌이네. 네 야구 이제 벗었을 하고, 때. 이제 벗었을 때 어 너무 좋네. 라펠 한번 보이소. 네 라펠이나. 잘 맞는데? 피싱. 응. 스태프. 잘 맞는데? 피싱. 내가 진짜 약간 이거 우크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앉아봐. 앉을 정도로 길지 않은데? 아니 앉아봐라. 금방 끝나는데 얘기가? 소파 좋아. 오케이. 앉아봐. 살을 좀 빼고 나서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데? 보통은 저 안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저 옷 어떠세요? 작으니까. 아. 어 저 이거 뭐 작다고는 못하니까. 어 작다고는 못하니까. 저 다른 디자인 뭐 없을까요? 뭐 이렇게 핑계도 되기도 하고 작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바지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라고 주신 거야. 근데 그걸 입었어. 그게 큰 거야. 와. 내가 그래서 바지가 좀 큰데요. 하고 나서 그 혼자 저 안에서 약간 울컥하더라고. 생각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어찌 됐든 간에 그럼 자존감이 확 올라가셨겠네. 그래서 제가 내 택을 뭐 짜드네.
요한이 때도 그렇고 태그. 아니 왜 이렇게 태그를 계속 바로 자르는 거야? 좋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 라펠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라펠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키가 커 보이죠 이렇게. 아 그런 걸 다 신경 쓰시는구나. 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키가 170이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165? 167.9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와 허리도 나인트 가네 이제. 아 나 진짜 노력했다니까 정남 씨. 일로 와 보이소. 여기 위에다가? 잉글랜드인데 하고 있어. 아 야 이거 어디서 구했어? 구제창에 건질 건데 너무 이쁘더라고 이거. 와 접었을 때. 아 여기 이쁘다 포인트 이쁘다. 좋아 좋아. 코트도 되게 이쁘다. 요런 느낌 가야 돼. 야 이거 참 진짜 못 이쁘다.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캐주얼해 보이는데 벗었을 때는 좀 이게 자켓 하나가 주는 딱 이런 느낌. 감성. 좋아 좋아. 이런 행위 이런 떡볶이 코트는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누구 집에 손님 온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손님들 만날 때는 이제 이 자켓을 입고 그렇지. 예, 약간 이제 추우니까 딱 여기다가 목도리 같은 거 하나 하고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바게트 빵 같은 거 하나 딱 사요. 바게트 빵. 왼손에 와인 한 병. 설정을 너무 좋아해요. 설정 정말 잘하네. 저는 혼자 있어도 설정을 너무 설정을 좋아해요. 혼자 계실 때도 계속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죠? 혼자 있을 때 거울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다 바지만 한번 갈아입어 봅시다. 바지요? 근데 만약 원치 않으면 안 입어도 돼? 아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 오케이. 다른 느낌 보이거든. 오케이. 나보고 있어. 예. 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형님, 이거 좋다. 이쁘다, 이것도. 이게 좋다. 오, 느낌 다르다. 이렇게 입을 수도 이쁘다, 또. 아, 이제 돼. 좀 돼. 돼? 어, 진짜? 마요 났어. 진짜야? 난 돈이 너무 좋아. 전부 쓰고 싶어, 뭔가. 난 다른 사람.